난 굉장한 우와! 우와! 이 새끼 뭐야! 우와! 우와!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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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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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상충동 왕 마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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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동 빨보쌈 와 아 마장동 좋지 아 또 마장동 아닙니까 여기 아 마장동 나 처음 와봤어 저도 처음 와봐요 오늘 그러면은 뭐 상인분들 마음 몇 번 후려쳐볼까요? 쌍둥이네네 쌍둥이네 저희도 쌍둥이거든요 안 닮았는데 플러팅 쌍둥이에요 플러팅 쌍둥이 이름이 뭐예요? 임성옥입니다 좀 이 뭐라 그래요? 저 레드라이트라고 해야 되나? 네. 저 빨간색이 네. 설레. 저는 막 끌어오르게 해요. 올랐어? 제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을 끌어오르게 해요. 어, 여기 또 형님 팬분이 있으시네. 아니, 남자는 신경 안 씁니다. 누나 있어요? 아. 들어가 있어. 형, 애교살은 없죠, 여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아, 같이 와주세요. 어머님, 우리 아버님 처음 뵈고 가장 설렜던 게 뭐예요? 되게 그냥 착하게 보이고 아, 착하게 보이고 아, 근데 워낙 미남이셔가지고 네, 아니, 잘생기셔서 아마 여기는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여기 다 이제 어머니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 플러팅 지금 이거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마 혹시 이제 어머니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잘하면 어? 어머니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아, 음악 좋아하죠. 오. 발라드를 쓰는데 어머니. 댄스를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부끄러우신지 볼이 빨개세요 지금. 나 얼어서 그래요. 화장 안 해가지고. 어머니 실례가 안 되면 제가 좀 녹여드려도 될까요? 우리 어머니 본 좀. 미안해. 네 손이 뭘 떠오르고. 하필은 안 팔죠, 여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게 지금 고기 다 판매하시는 거죠? 꽃이 말을 하네. 아, 저희가 오늘 이제 고기 좀 사러 왔거든요. 네. 뭐 요거 구우면은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고기 부위가 있을까요? 꽃등심하고 살치겠죠. 아, 제일 많이 드시니까. 역시 꽃등심이. 꽃등심 갑시다. 네. 어머님 말씀대로 그냥. 네, 네 한 장 주시죠. 한 장 주세요. 형, 근데 제가 봤을 때 형 멘트 때문에 지금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활짝 웃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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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잘라주시나요? 네. 저희 사장님께서 잘라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어머님한테 했던 플러팅이 있을까요? 제가 했어요. 아, 아, 아 역으로. 혹시 어떤 플러팅을 좀 주로 하셨죠? 여기 마장동을 자주 왔죠, 제가. 고기를 자주 구워주시면서? 네. 아, 고기 구워주는 만큼 좋은 플러팅이 없어요, 또? 최고지. 꽃등심인데. 네. 오늘 저 꽃등심만 있으면 저희 플러팅 가능하겠죠? 네, 그럼요. 여성분들한테? 엄청 좋죠. 네. 여기 이름이 탐라는 고기네요. 네. 근데 저는 여기 고기보다는 어머니 마음이 더 탐나는데요. 어때요? 와, 어머니가 활짝 웃으시네. 네. 아버님 들으셨죠? 저희 서비스 좀 더 주세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느낌상 보고 아이 어느 부위 같다. 살찌했어요. 살찌했어요. 어떤 이유? 담백해 보이시고 네. 좀 느끼. 아, 제대로 보셨다. 네, 제대로 보셨다. 부담스러움을 느낄 때 느끼하다고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잘생기셨잖아요. 여기서 좀 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좀 플러팅을 당한 것 같아서. 아, 근데 너무 좋아 보여요. 네. 근데 진짜로. 어,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 너무 맛있겠다. 어, 여기는 그냥 생으로 바로 있는데요. 이건 돼지고기인가? 어, 돼지고기 같아요. 사장님 영화 배우 닮으셨어. 어, 누구? 이번에 거기 나왔잖아. 네, 서울의 봄에도 나오신 그. 네. 한 분 좋아하는 배우분이시거든요. 그 여성분들의 마음을 좀 훔치려고 왔거든요, 사실. 노하우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플렉스? 아, 플렉스. 돈을 써라. 그럼 여기서 가장 비싼 거. 네, 여기서 하나 살까요, 그럼? 네. 네. 여기서 가장 플렉스 할 만한 부위 하나 주십시오. 그것도 같이 구우실 거면. 아, 목살. 아, 목살 하나 주십시오. 200g 가능합니까? 목살 오늘 플렉스. 목살 플렉스. 네. 소를 하셔야지. 돼지는 네. 친구 사이. 아, 친구 사이. 네. 우리는 충분히 마장동 플렉스 했어. 근데 동생 미안하지만 네. 나랑 바꿀래? 아니 여성분 어차피 몰라요 근데 봉지가 제가 이게 중요합니까? 저희 플러팅 멘트가 중요해요 빠르시네 혀가 빠르셔 이 기세 그대로 가면은 바로 플러팅 가능할 것 같은데요? 플러치러 가실까요? 플러치러 가자 가시죠 요거랑 뭐 있는 거죠?
짝꿍. 아 깜짝이야. 고기 사고 계셨나봐요. 네 사줄 거예요. 요거랑 아 고기 뭐 사드릴 수 있죠 저희가. 제비추리랑 안창이랑 업진이요. 많이 사시네. 호사생이 고기도 먹나요? 형 무슨 프로그램이야 갑자기. 어라 고양이가 말을 하네? 야옹. 아 요거는 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플러팅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 플러팅 알지. 나 많이 당하는 거. 저는 데일리로 당해요 플러팅을. 고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그럼 어느 부위세요? 저는 새우살. 저는 누나 애교살. 귀하 아니에요? 사전에 듣기로 우리 누나가 걷는 거 싫어하신다 그래서. 어? 네 아까 짜증이 많이 났어요 지금. 혹시?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그럼 제가 업어드릴까요? 업어준다고요? 업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근데 대중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좀 더 가서 업을게요. 근데 날 왜 업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아 걷는 거 싫어하신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마장동에는 많이 와보셨어요? 마장동은 한 1년에 한두 번? 적적할 때 한 번씩 와서 한 바퀴 돌면 아, 뭔가 거의... 좀 즐겁더라고 이런 게. 네. 어 여기서 그러면은 네. 계단이 있는데 한번 여기서 업고. 아, 계단? 네. 아 계단. 저... 아니면 여기서 업힐게요. 아, 잘 봐. 근데 왜 네. 이런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어 근데 다칠 텐데. 네. 편안하게 들어오십시오. 아이고. 아 너무 가볍다. 어. 와. 와. 난 신기하다. 와. 와. 와 이 새끼 뭐야? 와. 와. 오오 차에 박아요 나. 나 여기 안전에 갇혀 드릴게요 여기. 아니 나 이렇게 업고 걸은 사람도 처음이고 근데 힘이 진짜 세다. 숨 좀 보러 가겠습니다. 어 진짜 너무 힘들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은 워밍업 워밍업.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괜찮으신 거. 숨을 좀 골라줘야 될 것 같은데. 추워서요. 아 마영이 추워서 여기 추워서. 아 이제 본격적 고기 먹으러 갑시다. 고깃집 들어가기 전에. 누나 마음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아,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차차 좀 적응을 해 볼게요. 네. 이런 들어가... 경우는 또 처음이네. 자꾸 왜 창고로 들어가는 거야, 나한테. 오늘의 게스트 신기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단이랑 오르막 구간을 싫어하는데 여긴 한번 꼭 올라와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들한테도 뭐 사랑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근데 아, 많이 들었대. 제가 누나를 좋아한다고 채널에 왜 이렇게 깔슬라이팅을 해놨어요. 제법 어울린다는 소리가 많더라고. 저희 후레치 놈들에 나온 게스트분 중에 네. 제가 솔직히 가장 기대했던 분이세요. 저도 사실 가장 기대했던. 어떤 부분에서 기대를 했죠? 저희의 플러팅으로 넘어오실까? 그러니까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혼인을 하는 거예요? 핫팩이! 일단 근데 시작하기 전에 밖에 네.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네. 또 손 추면 안 되니까 이거 핫팩. 미안한데 몸에 열이 많아서. 아 그래요? 태양인이시구나. 네 동절기에도 엉뜨 같은 거 안 틀고 이래가지고. 아, 그럼 저 제가 이거 드리는데 더 죽겠다는데 그걸 지금 계속 아, 보고 제가 쓸게요. 제가 하신 것 같으니까. 근데 저희가 아까 꽃등심도 샀는데 어때 꽃등심 부위 괜찮으세요? 꽃등심 새우살만 있던데? 아 그러면은 그거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장미꽃이라도. 오 고마워. 이런 거는 좀 설레이네.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설레면은 좀 상대방을 보지 않나요? 이게 더 설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못 이겨가지고 뭐를. 아니 일단 술 좋아하세요? 술 먹죠. 아. 이거 새로 나온 맥주잖아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크러쉬가 이제 이번에 나온 4세대 맥주인데 맥주가 이제 하다하다 디자인까지 예쁘게 나왔어요. 디자인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이 되게 푸른색으로. 오늘 근데 좀 어울리시는데요? 크러쉬랑. 저는 근데 이게 크러쉬가 이제 약간 질투나 좀 거슬려 살짝 거슬려 좀 깨요. 병을 깨 부실까요? 깨면 되지 않나? 광고주님 오시지 않았나요? 광고주님 네.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우리 누나 술 먹기 전에 왜 이렇게 잠시만요? 아니 누나 속 보호해야 되니까 또 마음만 고맙게 왜냐면 저 숙취가 없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달아요 맥주가 달아. 아니 이게 너무 약간 맑고 청량한 느낌? 아니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오늘 딱 일 끝나고 이걸 먹으면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술 같기도 하고. 이 정도 하면 싹을 얼마 받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될 말을 지금 다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청량해. 요새 먹어본 거 중에는 제일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기 전에 항상 맥주를 마시거든요. 제가 이거 먹은 이후에 이것만 지금 찾아서 먹고 있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싹을 받고 하면 조금 더 성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진짜 크러쉬는 올해 최고의 맥주가 됐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 둘 중에 솔직히 아, 내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딱 오늘의 이런 행색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행색이요. 사실 저희 말씨? 마랑씨?
아니,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냥 후드티에 이렇게 모자 쓰고 좀 약간 프리하게 다니는 스타일? 아, 나 사실 마랑 씨가 아까 나를 업어서 그걸 좀. 진짜 깃털 같았어요. 그리고 성욱 씨는 분칠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얼굴에.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까지 꾸민지 모르겠어요. 누나를 위해서 제가 오늘 메이크업 샵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 원래도 가지 않나? 가긴 가요. 왜냐면 저 해주신 분이 기루 선배 해주시는. 아, 맞아요. 네, 네. 헤어 해주시는 분. 어. 네. 혹시 기루 누나의 마음을 잡는 꿀팁 같은 거 없냐? 아,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헤어 제가. 선생님한테? 근데 고기라고 딱. 아,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온 거구나. 네. 그, 혹시 그 술 잘 마시는 분은 어때요? 저는 좋아요. 술을 잘 마시니까 너무 많이 먹거나 이게 아니라 나보다 좀 안. 아! 이런 부분이 또 마이너스네. 아, 이런 광기가 있네 또. 아, 갑자기.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그럼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진짜 주량 어떻게 되세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필름이 끊겼어요. 11병을 먹었더라고. 어쩌? 소주를. 그리고 맥주를 한 6병.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소맥 한번 말아드려도 되겠나요? 좋아요. 소맥 제가 전문가라서. 시원하게 한 잔. 와. 소맥 뭐 따로 타드시는 비율이 있어요? 그냥 너무 맥주가 안 마는 거 좋아요. 한입주! 네, 한입주. 네. 한입주면 제가 기똥차게 차이거든요. 나 한입주만 마셔요. 그래. 맞아. 이게 한입주네, 이게. 네. 이게 한입주예요? 한입주. 근데 요렇게 저는 한 98번 마시죠. 짠. 아, 너무 맛있다. 그렇죠? 와, 내가 이렇게 드시면 다 좋아해요. 네. 근데 원래 고기 드실 때 탄산 드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소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이제 사이다? 드셔보세요. 저희 사이다를 먹죠.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아, 요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제 사랑이 들어갔어. 아우, 좋네. 괜찮아요? 개운하네. 네. 한 번씩 또 내려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주사 같은 건 따로 없으세요? 저는 주사는 없어요. 따로 그냥 주사는 없고. 네. 그럼 혹시 누나 주소를 물어봐도 돼요? 요런 거 좀 설레이네. 난 이렇게 좀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럼 반대로 우리 신규님께서 네. 플러팅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약간 좀 매력 어필이다. 뭐 일부러 막 그런 뭐 행동을 하는 그쵸. 걸. 여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스련들. 뭐 네. 그런 행동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대신 고백을 계속 하죠. 그래.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 반대로 갑자기 딱 앉아서 나도 좋파? 저 얼굴이 왜 빨개지지? 와, 이게 뭐 이까짓 거 그냥 연기나 하다 가야겠다 했는데 네. 뭔가 점점 이제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네 번째 게스트신데 그 전이 다 실패를 했어요, 제가 불렀던 거예요.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던 게 진짜 우리 루루 공주님처럼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맞아.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기준에서는 사랑은 이제 숨이야, 숨.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항상 뭐든 간에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 난 살 수 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안 살아도 되는 삶이다. 그러면은 클럽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클럽. 어릴 때 많이 갔죠. 그래요? 한창 때. 플러팅을 하시는 편이었어요? 아니면은 좀 당하시는 편이에요? 다른 테이블의 분들이 뭐 계산도 해주시고 뭐 약간 그 정도? 하고 내 거에 달아놓고 가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약간 지금 클럽이라고 치고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이제 기루 선배를 약간 플러팅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상황극. 제가 클럽에서 좋아요. 고기를 먹고 있어요. 네. 봤다. 야, 고양이 꼬시고 있어. 리듬 타면서 고기 구워드릴까요? 네. 바로 이렇게 상황에 맞게. 근데 무슨 클럽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아, 고기를 구워 드시길래 저는 안 될 것 같고 형 한번. 마랑 씨. 그러니까요. 제가 클럽 많이 안 가봤어요. 자, 나 노래. 볶음밥이에요? 볶음밥, 볶음밥. 요거 좀 끌리는데? 볶음밥. 잠깐만요. 잠깐 형 너무 왔는데? 잠깐 나 얘랑 나갈래요. 볶음밥이랑. 볶음밥. 아니 볶음. 계란 볶음밥 먹으러 가요. 나 같이 나가요. 설치. 가자. 꽃등. 요거네. 설레이게 진짜. 이거네. 이거네. 음밥에서 나는 이미 넘어갔는데? 안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볶음. 아, 무슨 볶음밥이야. 아, 미쳤나 봐. 볶음. 와! 볶음. 살치. 와! 죄송해요. 선약이 있어서. 선약으로. 자, 그럼 마무리할까요?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 네. 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가시죠. 마무리.
아, 안 가실... 네. 어, 드디어 갔네. 다 간 거예요? 진짜로 갔어? 다음 촬영 때문에. 근데 플러팅이고 나발이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그냥 내일 먹방이나 찍어요, 여기서. 이렇게 고즈넉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계속 옆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가슴, 배, 골반 다시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쪽이 반응이 좋다! 난 이 처음 시장이 너무 부끄러워! 저기 남편 있어요. 남편이 있으시다. 오케이, 오케이, I'm sorry. 내리면서, 내리면서, 치면서, 네. 치면서, 가자! 가자! 장소로 가자!